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11절부터 우리 찾았으면 같이 봅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로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에게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여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내가 거하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사람의 생각으로 받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받게 하시고 오늘도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2024년도 새해 또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 앞에 이 말씀이 지게석이 되어주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케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 2024년도 끝날에 가서도 우리가 한 해 동안 주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죽게 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왔다는 그 고백들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말씀이 살아서 살아는 종들의 신비의 판에 잘 새김바 되어지게 하시고 그 새겨진 말씀이 저들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하늘에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을 복의 민족이다. 복의 민족이다. 이 얘기는 무엇을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미 복을 줘놔놓고 복을 주고 나서 그것이 어떻게 복인지를 알려주는 일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볼 것 같으면은 미리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받았어요. 먼저 받아놔놓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해라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죠. 구원을 시켜놔놓고 그 다음에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그 명령은 구원을 위한 명령이 아니고 구원을 주신 구원을 잘 지키기 위한 구원이죠. 그걸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복과 저주 이럴 것 같으면은 세상에 있을 때 이방인으로 있었을 때의 복과 저주를 같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백성으로 편입되는 것이 복이고
편입되지 않는 것이 저주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편입이 돼서 구원을 받은 자 입장에서 복과 저주는 구원에서 잘려나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주신 구원을 마음껏 받아 누리지 못하면 그게 저주인 거예요. 주신 구원을 마음껏 받아 누리면 그게 축복이고 복이고 복인 것이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주신 복을 마귀라는 놈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그 복을 그 복된 삶을 살지 못하라고 자꾸만 방해를 하거든요. 또 이렇게 못을 박아서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지옥으로 데려가지 못해요. 우리를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내는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이러면 게임 오버예요. 끝난 거예요. 그 야곱이 잘 될 것을 알고서 구원을 시킨 것이 아니고 죄인 되었을 때에 가망이 없을 때 죽은 자를 살려놓은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놓고 이건 여러분들이 쉽게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아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부모가 바라는 아이로 훈육해서 키워가잖아요. 그 아이가 부모의 말을 잘 들을 것 같으면 호적에 올리고 말 안 들으면 호적에서 배내고 그런 거 없어요. 태어나면 무조건 호적에 올려놔놓고 호적에 올려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 아이가 부모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부모의 얼굴이란 말이에요. 부모의 얼굴.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그 아이에게 부모가 가지고 있는 철학으로 그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으로 아이를 키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믿는 자 안에서 태어난 자, 쉬운 얘기로 이제 모태신앙, 이게 복된 인생인데 실제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자들, 그런 애들이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 것을 아이들이 아직까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지금 이 시대에 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 코리안 드림이 지금 온 세계 열풍이잖아요. 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에 태어난 것 자체가 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뭐냐면 이 사람들한테는 부러움의 대상이라. 부러움의 대상. 응? 외국에서는 저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서도 응? 한국에 오는 것이 그들에게는 로망이잖아. 로망.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을. 그런데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한국에서 태어난 것을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헬조선에 태어났다 이걸 저주라 생각하지 않아요. 문디들이라고 새끼들이. 그게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저 이디오피아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면 이 나라에 태어난 것들 이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헬조선이니 뭐냐 이 땅에 태어난 게 저주다 해서 이걸 정교조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자빠져서 야 이 참 진짜 이 공산주의 사상이라는 게 너무 무서워 이게 이런 것들이 왜 한국에 태어난 것이 왜 그래 저주냐고 얼마나 큰 복인데 저는 제가 은혜를 받고서 이 복음을 깨닫고 나와서 내가 한국에 태어난 걸 엄청나게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마지막 때 말세 지말에 내가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이 감사하고 그런데 또 내가 한국 사람으로서 목사가 된 것이 감사하고 목사가 되었음에도 내가 창세전 언약을 전한다는 것은 감사하고 모두에게 그게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 내가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야 내가 어떻게 욕단의 후손으로서 마지막에 이 횃불을 들고서 응? 하나님의 그 비밀을 맡은 종으로서 이렇게 지금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을까 놀랍고 이거 하나만 이게 온전하게 깨달아진다 같으면 이거 이 세상 이기는 건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받아 누리는 이 구원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 이걸 알 것 같으면은 세상의 것 그거 잡다한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않아요. 응?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난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난 사람은 모든 가치관이 애굽적 기준을 가지고 있잖아요. 애굽적 가치 기준은 떡이에요. 떡의 가치. 한마디로 말하면 돈의 가치란 말이죠. 돈의 가치. 응? 근데 하나님께서 그 돈의 가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 됐다는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와서 선민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선민의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어와서,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다시 돌아오게 와가지고 돌아오게 한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 신명기가 그거예요. 신명기가. 신명기는 누구에게 있어요? 1세대예요? 2세대예요? 2세대들이죠.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죠. 그러면은 신명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2세대예요. 2세대. 이걸 지금식으로 하면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신명기를 받을 수 있어요. 성령을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신명기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신명기의 말씀이 네 잘못하면 죽는다, 네 잘린다 이 소리에 있겠어요? 잘해서 복받고 살아라 이 소리에 있겠어요? 그렇죠. 네 대단한 존재인데 네 왜 그걸 놓치고 있냐, 네 정체성을 놓치고 있냐, 너 엄청난 은혜를 입고 사는 놈인데 왜 그걸 놓치고 있냐, 이 바보같이.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볼 것 같으면 앞절에 안 읽었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 다시 돌아오면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온 자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들어가는 자들인데 하나님 모세를 통해 가지고 너희들 가가지고 말 안 듣고 쫓겨날 거야. 이걸 얘기를 한다니까. 이게 얼마나 기분 나쁘겠냐고 지금. 해보지도 않고 말이죠. 옛날에 우리가 좀 그랬잖아요. 저도 그랬는데 막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것 같으면 하나님 돈 한번 막 뭉태기를 한번 줘보고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시험 한번 해보세요. 아니 하나님 줘보지도 않고 시험도 안 해보고 그걸 응? 그러잖아요. 나 한번 돈벼락 한번 맞아보고 다 돈벼락 맞아가지고 다 어깃길 가는데 나는 안 할 수 있어요. 나 한번 줘보고 한번 해보세요. 바퀴벌레가 열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나는 이 바퀴벌레하고 달려 나갈 것 같으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그럼 저기 저 병에 넣어가지고 우리 은별이한테 줘야지 정신병원에서. 그런 바퀴벌레는 없어. 근데 우리는 꼭 그렇게 생각해요. 남들은 다 그래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아세라 말하라 이놈아 니놈 똑같아 이놈아 뭐 다를 게 뭐가 있는데. 네 부모가 불순종했으면 너도 불순종하는 놈이야. 뭐 다를 거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그들의 앞날을 예언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응?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들은 이스라엘이 그 정체성 인간의 그 실존을 고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기분 나쁜 소리가 아니에요. 기분 나쁜 소리가 아니라니까. 너 안 된다니까 이 소리는 건 뭐냐? 그러면은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목적은 건 뭐냐?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얘기죠. 네 스스로 독자적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네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할 때 순종, 복과 저주가 뭐예요? 복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복이에요. 저주는 뭐냐? 불순종이에요. 죄가 뭘로 왔어요? 불순종으로 왔다니까. 그럼 죄인은 저주받는 자인데 저주받는 자는 불순종하는 자고. 그럼 구원은 뭐냐? 순종하는 자로 부르심을 입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로. 그럼 또 이렇게 우리 여기 또 우리 스스로를 물어야죠. 그럼 우리는 순종하는 자인가? 우리는 못해요. 그런데 순종하지 못하는 자에게 순종을 요구한다 할 것 같으면 어불성설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넌 원래 순종 못해. 근데 순종할 수 있어. 뭔 소리야 지금. 순종 못한다며. 근데 너희 순종할 수 있다니까. 언제 순종이 되느냐. 포로로 잡혀갔다 순종이 된다니까. 내가 순종하라는 말씀을 주면 너희는 그 말씀에 의해 가지고 불순종하는 자로 드러날 거야. 아 나는 순종하지 못하는 자구나 하는 걸 드러낼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순종의 율법을 준 거예요. 순종을 요구하는 율법을 준 거예요. 그럼 순종을 요구하는 율법이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는 불순종하라는 자라는 걸 알려주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을 받아가지고서 I can do it.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미 끝난 거예요. 게임 끝난 거예요. 그 율법을 받으면 뭐하냐. 나 안 되는데요. 내가 이런 자인 줄 몰랐네요. 내가 이런 악당인 줄 몰랐네요.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런 인간이 있다 없다. 그런 인간 없어요. 다 지가 잘하려고 그래요.
또 비유를 든다. 열쇠 지금 캐가지고서 안 열려. 한번 해서가지고, 아, 안 열리네 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비켜봐. 내가 경우 안 되네. 그 뒤에 사람은 비켜봐. 꼭 지가 한다 그래. 안 된다니까. 근데 우리는 꼭 뭐 하냐. 지가 경험을 해야 돼. 지가 안 된다고 해야 돼. 그렇게, 자기가 그런 경험을 해야 고백을 한다니까.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순종이 안 되는 이유는 우리 앞선 조상들이 순종이 안 되면 우리도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들은 우리보다 IQ가 모자라서 되고 우리가 IQ 좋아서 되는 게 아니고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원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순종을 요구하는 율법을 준 거예요. 그게 율법은 불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헷갈리죠? 자, 율법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불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순종을 요구하죠. 순종을 요구하는데 실제는 뭐예요? 너는 불순종하라는 자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순종이죠. 근데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지 않는 인간들은 다 지가 순종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 순종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선택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은 불순종하는 자라는 것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주냐? 율법을 준 거예요. 율법을. 그럼 율법도 순종을 요구하는 율법인데 그런데 율법이 순종을 요구하는데 불순종이 되더라는 것들. 그럼 불순종하는 자는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죠. 죽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자를 가나안 땅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부터 율법을 받아가지고 율법대로 사는데 안 되니까 불순종하니 어떻게 되느냐. 바벨론으로 빼내버리잖아요. 이건 죽음에 넘겨준 거예요. 죽음에 넘겨준 거. 죽음에 넘겨주고 나가지고서 그 다음에 그들을 뭐 하느냐. 바벨론에서 포로로 해방시켜요. 해방시켜. 해방시키고 와가지고 뭐 하느냐. 이제 순종해 이런다니까. 몇 절이냐 보세요. 자 보세요. 6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봅시다. 5절 6절을 한번 보세요. 5절 6절을 한번 보세요. 5절 6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봅시다. 다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뭐 하냐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됐던 자들은 왜 포로로 잡혀갔어요? 불순종해서 잡혀갔잖아요. 그럼 불순종하는 자가 바벨론의 포로 잡혀간 건 그건 죽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바벨론에서 포로로 해방됐다 이 얘기는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바벨론 포로된 자에게 포로에서 해방된 자에게 하나님 그런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마음에 할례를 시켜가지고서 내가 새 마음을 너희들에게 줘가지고서 너희들이 내 말씀에 순종하도록 내가 해줄게. 그러면은 죽었다가 살아난 자는 자기 힘으로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았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 살아난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누구 힘으로 사는 자냐? 하나님 힘으로 사는 자가. 이게 세 사람이라니까, 세 사람. 맞습니까? 옛사람은 바벨론에 포로돼서 죽었고 새 사람은 뭐냐? 신약식으로 할 거면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났다 얘기는 하나님이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 이 세상에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인간을 바벨론에 죽이고 포로로 잡힌 건 죽인 것과 똑같은 거지. 그게 바벨론을 무덤에서 빼내온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바벨론에 죽었던 자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가지고서 그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주다. 할례를 베푼다는 얘기는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 마음을. 에스겔서 보세요. 에스겔서 36장을 한번 보세요. 36장. 에스겔서 36장을 한번 봅시다. 에스겔 36장을 한번 봅시다. 36장. 에스겔 36장 16절부터 한번 봅시다. 16절부터
같이 한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 고토에 거할 때에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소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의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르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니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가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살 때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노를 범했는 것 같거든. 그들의 그 죄를 뭐하느냐. 월경 중에 있던 여인과 교제하는 모습으로 보인단 말이죠. 예. 더러운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서 뭐하냐. 예루살렘은 거룩한 땅인데 그 거룩한 비거룩한 모습으로 살고 있으니까 창기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뽑아버린 거예요. 어디를 뽑았냐. 저 바벨론을 뽑아버렸단 말이에요. 뽑아가지고서. 그러니까 바벨론에 뽑아놨더니 그 바벨론 사람들이 조롱을 하는 거예요. 야 얘네들이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앞에 쫓겨났다. 이렇게 쫓겨났다. 말 안 들어가 쫓겨난 백성이다. 이렇게 막 조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조롱당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가만히 보게 하나님이 속이 상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이 조롱을 당하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구원을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포로에서 잡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내지 못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누가 우리를 보고 욕을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저 예수쟁이들 이렇게 욕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럴 것 같으면 누가 망신을 당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는 모습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는 모습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어코 거룩의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 거룩의 자리로 끌고 가는 그 과정이 우리는 단내나는 거예요. 입에서 단내나듯 힘든 거예요.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 이걸 하나님의 참 아들들이 당하는 뭐라 그러냐? 징계라 그런 거예요. 징계. 그래서 그 징계를 저주로 하지 않고 참 아들만 당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 응?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데에 만사형통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제가 비상 걸리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데 뭔가 자꾸 이렇게 우겨싸움을 당한다 할 것 같으면 제가 감사하는 거예요. 아 그래도 하나님 간섭을 하고 계시는구나. 유기시키지 않았구나. 간섭하는 것이구나. 그럼 그 간섭하심이 계속해서 뭐하냐. 푸싱해서 은혜의 자리로 기어코 불러내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라니까. 하나님 사랑.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시켜 포로 있던 자들을
해방시켜가지고서 고토로 데리고 와가지고 맑은 물로 씻겨가지고서 이제 그들의 마음에 뭐 하느냐. 새 영을 주어가지고서 새 마음을 갖게 해가지고서 새 마음 속에 이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더러운 자들 데리고 와가지고서 뭐 하냐. 맑은 물로 씻겨가지고서 우리 안에 뭐 하느냐. 새 영을 주신다 그래. 새 영. 새 영이 신약지구랑 같은 무슨 영이다? 성령이죠. 성령. 그게 아들의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놓으니까, 보내면은 이제 그 아들의 친 분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 그 아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역사세계에 오신 분이냐?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느냐? 아버지의 이름이 담겨 있는 거예요. 명예가 있다니까. 아버지의 명예가. 그래서 우리를 걸어가지고 뭐라 그러냐? 성령이 거하는 뭐라 그래요? 전이라 그러죠. 전. 그렇죠? 그게 성령이 거하는 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라는 그걸 거룩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걸 거룩이라 그런다니까. 우리가 뭐 깨끗해서 거룩이 아니고 가치관이 다른 걸 살아라는 거예요. 응? 쟤네들은 떡의 가치로 맨날 돈돈돈 하면서 돈의 가치로 사는데 너희들은 아래에 속한 자가 아니고 위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돈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록 돈이 없다 할지라도 돈 쫓아가지 말고 너희들은 뭐하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은혜를 사모하면은 하나님께서 먹고 있고 마시는 것들은 알아서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맡기고 살아가는 이 삶 그걸 살아가 그러는 거예요. 응? 그걸 하는 것이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누가 오셨느냐? 성령이 오셨어. 아들이 오셨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뭐 하느냐? 간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거듭나게 한 그 자기 백성들은 그냥 방치를 하는 게 아니고 계속 간섭하시는 거예요. 이걸 임마누엘 동행이라 그러는 것이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핀다 그러는 것이고 새초부터 새말까지 우리를 뭐 하느냐 살피시고 우리를 감찰한다 그러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딱 까놓고 얘기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감찰하는 게 좋겠어요? 그냥 안 보는 게 좋겠어요? 우리 김수문 집사님 대답은 1대1 하죠. 진짜 감찰하는 게 좋겠죠. 근데 한번 감찰을 한번 당해 보실래요? 우리는 말은 알아. 감찰 당하는 게, 감찰하는 게 보인 줄 알고 있는데, 감찰을 한번 당해 보세요. 이거는 사람 이게 살 띠가 못 된다니까. 근데 우리는 진짜 하나님 은혜 알고, 하나님 와 이럽니까? 나 좀 간섭하지. 배너에 보면 그래. 제발 간섭하지 말라 그래. 간섭하지 말라. 안 도와줘도 좋으니까. 간섭하지 말라 그래. 그게 지금 우리 모습이야, 우리 모습.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로 갚주고 샀는데 우리가 싫든 원든 우리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 인생을 뭐하냐 개입해서 간섭하는 거예요. 그 간섭하시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간섭 안 했을 것 같으면 지금 이 자리에 없어요. 저 역시 지금 이 자리에 없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 뜻대로 인생 사라지지 않게 이렇게 간섭하고 저렇게 간섭하고 간섭에 오셨다니까. 그러니까 그 간섭에 온 증거가 뭐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 이거 가지고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 여러분들을 간섭한 증거가 뭐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는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간섭한 증거라니까.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나 간섭 안 할래 이게 좋겠어요? 계속 한번 했으면 끝까지 책임져야지 이게 나와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들 간섭 안 한다 할지라도 뭐 남아있는 중천금이지 뭐 그래요. 가다가 뭐 그 버리는 게 어디 있어요. 끝까지 책임져야지 이렇게 나와야 돼. 멋지게 그렇게 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알았다 그럼 네 원했으면 네 물매 그렇게 얘기를 했지. 이제 내가 네 인생 간섭한다. 이제 내일부터 이제 달달 뽑기 시작할 것 같으면 그때는 뭐라 그래요? 그 취소단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간섭을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순종을 한다. 어불성설. 우리는 순종이야. 순종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거 구원을 하실 때 다루어가는 방식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순종의 말씀을 줘요. 그게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율법. 그럼 율법은 계속 우리를 하라 하지 말라 그래. 하라는 건 뭐고? 여러분들 율법에 하라 하지 말라 이건 두 가지로 뺏겨 안 돼 있어요. 무엇을 하라 하고 무엇을 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가 좋아하는 건 하지 말라 그러고 우리가 싫어하는 건 하라 그러잖아. 이게 율법이라니까. 우리는 율법의 반대로 살아요. 하지 말라는 건 지독스럽게 하려고 그래. 지독스럽게 하려고 그러고 하지 하라는 건 지독스럽게 또 안 하려고 그러고 그게 우리 모습 이게 율법이 담고 있는 함정이라니까. 그래서 율법 앞에 서면은 그 누구라 할지라도 죄인으로 딱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왜? 율법은 우리 인간의 죄인의 그 죄성과 반대되는 것을 담고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앞에서 아 내가 죽어야 될 자구나. 나는 이게 순종이 안 되는 자구나. 순종이 안 되는 자구나.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잘 알아가지고 예,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끝까지 우리는 어긋장 넣었다가 뭐 하느냐. 얻어 터지는 거예요. 얻어 터지는 거예요. 얻어 터지고. 얻어 터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면 뭐 하느냐. 다시 회복을 시켜줘요. 회복을 시켜줘요. 그럴 때는 뭐가 되느냐. 율법에서 빼내가지고서 뭐 하냐. 은혜로 옮겨놓는 거예요. 그게 율법에 집어넣은 것은 은혜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간 것은 역설적으로 포로 시절에 가장 은혜를 많이 알아요. 아, 우리가 시온에서 살던 때가 참 좋았었구나. 그때가 참 우리가 봄날이었구나. 복된 날이었구나. 비로소 깨닫게 된다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인이었구나. 악한 짓에 악행을 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포로로 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알려주기 위해서 에스겔을 파송한 거예요. 에스겔을. 예레미야는 너희들 바벨론에 포로 당한다. 그렇게 망할 때 예레미야 사역했을 것 같으면은 에스겔은 포로 기간 70년 동안 그들과 같이 가가지고 하나님 파송해가지고 너희들이 뭐가 잘못됐는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낱낱이 모든 죄아들을 그들의 과거의 죄들을 다 고발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때 비로소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선지자들 말을 죽어도 안 들었는데 이놈들이 아주 지독해도 안 들었는데 포로 되어가지고서 선지자 말하니까 그저 눈물 흘리면서 아멘 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그랬었구나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비록 환경은 열악해가지고서 막 죽을 지경인데 가장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는 그 시기, 그게 바벨론 포로 시절이라는 게 포로 시절. 여러분들 그 저 보니엠인가 그 가수들이 부른 거 있죠? 바빌론 강가에서 그죠?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걸. 응? 그게 시편 딱 그 뭡니까? 그들이 그 그발 강가에서 시온을 그리면서 했던 그 노래를 가사를 해가지고 한 거잖아요. 응? 그러니까 역설적이에요, 역설적. 이 역설의 비밀을 아셔야 돼. 역설의 비밀을 아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있는데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은 그냥 애굽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주지 않고 애굽에서 나온 자들. 그럼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의 피 발라서 나왔잖아요. 홍해 건너서 나왔잖아요. 이러면 얘네들이 뭐냐. 죽음에서 나온 자들인 거예요. 죽음에서 살아난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온 것은 무덤에서 나온 거가 똑같은 것이에요. 무덤에서 나온 거.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그 광야의 홍해를 건너서 나온 자들이 곧 뭐가 되느냐.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율법을 준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냐. 죽음에서 살아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죽음에서 살아난 자에게. 이게 1차적인 그 의미가 그런 것이고 이것을 바벨론 포로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들을 바벨론 포로로 시켜가지고서 포로에서 해방시키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살던 자들이 바벨론 포로로 된 자들이 이들이 뭐냐. 출애굽 1세대와 똑같은 자들이 돼버려요. 출애굽 1세대와 똑같은 자들이 되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뭐가 되느냐.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똑같은 거예요. 2세대들. 그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에게 그들이 율법을 받아서 가나안 들어가듯이 그들에게 바벨론 포로에서 나온 자들에게 이 신명기 이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의 말씀은 두 가지가 복합이 되어 있어요. 그들의 앞날을 예견해서 하나님의
그 뭡니까? 징벌을 받아가지고 이방인에게 포로 잡혀가 온 세계 흩어진 바 돼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돌아올 것이야. 하나님 반드시 너희들을 찾아낼 것이야. 찾아낸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영을 주셔가지고, 새 마음을 주셔가지고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끔 하나님께서 간섭을 해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신명기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2세대들이니까, 2세대들. 아멘? 그게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았단 말이죠. 성령으로 거듭났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이 신명기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는 너희 앞에 생명과 저주가 있고 복과 화가 있다 그러잖아요. 생명으로 가는 길이 있고 저주로 가는 길이 있고 있는데, 이걸 우리 보고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선택을 하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보세요. 과거에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우리에는 선택권이 없어. 자체가 안 된다니까. 그게 안 돼. 그런데 이제는 거듭나고 난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택권을 줘버려.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어. 알려준다니까. 그러면 보세요. 거듭난 자는 어디에서 거듭나? 어디에서 나온 자예요? 사망에서 나온 자잖아요. 사망에서 나온 자이기 때문에 저주의 그 길을 안 가요. 저주의 길을 안 간다니까. 이건 내가 실력이 있어서 그런 안 가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분이 그거 가면 죽는다니까. 그거 아니야. 자꾸만 가는데 귀에서 예이 이렇게 안 해요. 아들이 뭐 이렇게 할때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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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 예비 소리가 어떻게 된다? 점점 어떻게 된다? 강해지죠.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애가 극단에 갔을 때 어떻게 돼요? 부모가 탁 낚아채지요. 그죠? 지금 보세요. 우리가 저주 아래에 있다가 은혜로 옮겨져 버렸어. 은혜로 옮겨지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생명의 길과 저주의 길을 딱 줘버리는 거예요. 이건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그길 자체가 필요가 없어. 다 저주로 가는 길인데.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살아났기 때문에 생명의 길과 저주의 길을 딱 줘버리는 거예요. 네 어느 길로 갈래? 딱 그런 거예요. 어느 길로 갈래? 그럼 우리 같으면 전부 어느 길로 간다? 사망의 길로 가죠. 그게 문이 넓고 깊이, 길이 넓다 그러잖아요. 문이 크고 넓다 그러잖아요. 우린 다그 길로 갈 수밖에 없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가면 안 된다. 예비, 예비. 자꾸만 그런다니까. 그럼에도 고집을 피우면 어떻게 된다? 갑자기 별이 반짝, 차가 세 바퀴 반 굴러가지고서 그럼 별이 반짝할 것 같으면, 이렇게 그때 비로소 하나님 살아 계시네. 이미 살아 계셨어요. 말을 안 들어서 그렇지. 목사가 강단에서 예비 소리를 한두 번 했냐고. 예비 예비는 그걸 별로 들었어. 그때 어느 날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뭐 하냐? 강권 발동을 해버리죠. 그거는 그냥 둘 수가 없어. 아이가 지금 내가 태어날 그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 아이를 키우는데, 이놈이 옛날에 요즘은 이 전기가 전부 이렇게 커버가 있는데, 옛날에 저 전기 없는데 꼬버가 될것 같다. 감전되고 이렇게 하잖아. 그 우리 막둥이도 그래가지고 혼난 적이 있는데, 응? 그 아들이 그런 걸 모른단 말이야. 그럴 것 같으면은 부모가 막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애들은 뭐든지 있으면 먹는 거잖아. 애들의 특징이 뭐예요? 무조건 잡히면 입에 넣어. 엄마 구두도 입에 넣고. 똥도에 대장 무조건 잡히면 입에 넣어. 거의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부모들은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는 거예요. 애 먹을 거못 먹을 거딱 봐가지고서. 우리 주님이 그런다니까.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간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앞에 사망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다는 얘기는, 이거는 전제가 뭐냐? 거듭난 자에게 하는 거예요. 거듭난 자만이 이 미션이 주어져. 이 미션이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 받는다는 이 미션이 주어진다니까. 그래서 거듭난 자들은 불순종 쪽으로 갈래다 갈 수가 없어. 가고 싶은 건 많은데, 원하면 많은데, 가다가 볼것 같으면 길이 자꾸만 막혀. 내비게이션이 그러는 거야. 방향이 잘못됐으니까 다시 돌아가세요. 다시 돌아가. 옆 차에 있잖아요. 차에 그 친절한 그 내비게이션 그 아가씨한테 감사하시라고.
경로 이탈됐습니다. 다시 돌아가세요. 경로 이탈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잘못 인생 살 것 같으면, 신자가 하나님 뜻에 어그러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경로 이탈됐다. 경로 이탈됐다. 경로 이탈됐다. 계속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해서 끝까지 낭떠러지 나오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길로 못 가도록 자꾸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요. 야, 내가 지금 이렇게 안 가고 하는 이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도 순종적으로 내가 이렇게 가는 것들은 이건 내 실력이 아니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간섭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오는구나. 그래서 순종의 끝자락에 여러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주여 감사합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자리 간다니, 그 자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를 통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저 고토에 흩어졌다가 다시 내가 너희들을 불러들여가지고서 그렇게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너희들을 맑은 물로 씻겨가지고 너희들 속에 새 영을 줘가지고 새 마음을 줘가지고 이제부터 너희들이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도록 만들어 해줄게. 만들어줄게.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는 이러한 것들은 주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가지고 이제부터 뭐 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뭐가냐,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주관자가 되셔가지고 이걸 왕이라 그러는 거예요. 왕. 그래서 예수님께서 장차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데, 근데 신자에게는 이미 재림이 이루어졌어. 신자에게는 성령이 오심으로 이미 재림이 이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영적 재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영적 재림이 이루어졌을까도 예수님이 뭐로 와요? 재림 때 예수님이 뭐로 와요? 왕으로 오시지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중적 일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 역할도 하고 왕의 역할도 하고 때로는 선지자의 역할도 하고 다양한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리 안에서. 그래서 잘못하면 선지자처럼 책망도 하고, 또한 우리가 낙심되어 있을 때는 또 제사장처럼 우리를 보듬어서 기도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치를 해주시고 일을 해주신다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듭난 신자는 절대 실패할 수 없어요. 이거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실패 두려워하지 마. 그거는 거듭난 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뭐를 쫓는다? 그렇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말이죠. 내가 거듭나, 그 신자들이, 야, 이러면 내 지옥까지, 이거 그 사람 아직까지 확신이 없다는 얘기, 이게.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작동을 하고 우리 마음을 주장을 할 것 같으면은 이게 믿어진다니까, 내 안에서. 그래, 신자는 막말로 말해서 내 지옥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허락을 한다니까. 별과 별 사이에 들어가 깃들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끌어내리고 바다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끌어오신다니까. 왜? 내 안에 계신 분이 나로 하여금 그 음부에 두게 하질 못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비로소 우리를 뭐하냐, 다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왕으로 다스리기 시작하는 그 다스림에 민감하게 살아가는 이 삶을 복된 길이라 그러고 생명의 길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을 볼 것 같으면 뭐예요? 복 있는 자는, 이게 전제 깔리죠. 이거는 뭐냐? 복을 받은 자는, 이 소리예요. 복을 받은 자는, 복을 받은 자는 어디로 안 간다? 죄인의 길에 안 가요. 복을 받은 자는. 왜? 그 안에 누가 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죄인의 길에 사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요. 그걸 생리적으로 싫어해요. 이게 뭐 같으냐면 양과 염소의 속성과 같은 것인데, 거듭나지 않는 사람의 속성은 죄를 먹고 마시고 즐겨해요. 그것이 삶의 의미였어요. 그게. 그런데 거듭나게 되면은 그 죄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부터 벗어난다니까. 그게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이 이제는 뭐냐, 죄에 대해 가지고서 이게 저항력이 생긴다. 이게 여기에 대해서 싫어짐이 생기는 거예요. 싫어짐이. 그래,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능력들이 있다. 옛날에는 그 자체가 없었다니까. 그래서 거듭나게 될 것 같으면 절대로 뭐냐, 오만한 자리에 앉을 수 없고 죄인의 길에 서지를 않아요. 앉게 된다니까. 누가 그렇게 한다고? 우리 안에 와 계신 주님께서 그렇게 간섭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 아멘? 여러분들이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온 것이 아니고
복의 실상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데리고 온 거예요. 가자 이래서 온 거예요. 그 속삭임에 여러분들을 민감하시라고. 퇴근할 때 될 것 같으면 벌써 뭐가 와요? 가자 가자 안 그래요? 금요일이 되면 벌써 아우 가야지 가야지 이런 생각 들죠. 그게 여러분들이 실력이 아니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야지 금요일이다 가야지 수요일이다 가야지 주일이다 준비해서 가야지 자꾸 이렇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느냐 일을 하다가도 아, 예배드리러 가야 되지 예배드리러 가야 돼. 이것이 우리 안에서 자꾸만 나를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설득에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안 줄 것 같으면은 잔업하고 있지 계속.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 원래 이 인간이.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간섭을 하신다니까. 사망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네 어느 길을 갈래? 오늘 예배 드리러 갈래? 놀러 갈래?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결정을 해요? 우리는 늘 결정하며 살게 돼 있어요. 눈만 뜨면 결정해야 돼. 그래가지고 옛날에 침뱉어가 탁 자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해도 돼. 결정을 해야 돼. 내가 어디로 갈까요? 결정을 해야 돼. 그럼 우리가 결정을 하면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내 편한 쪽으로 가요. 근데 내 안에 계신 분은 내 편한 쪽으로 가지 않고 주님이 원하는 쪽으로 간다고. 이게 은혜 받는 자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 그 자리를 자꾸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어? 집에 있어도 집에 있을 것 같으면은 그냥 이렇게 놀지 못하게 하고 때로는 말씀을 듣게 만들고 말이죠. 성경을 보게 하든지 자우지간 어떻게 주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생각나도록 자꾸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은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해줘야 생각나는 것이지 내가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로댕은 아직까지 생각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생각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생각하게 해줘야 돼. 생각하게 해주면 생각이 나는 것이고. 여러분들 누구를 생각한다는 얘기는 내가 의지적으로 생각해야지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게 없다니까. 갑자기 어디 가서 갑자기 생각나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뭐하냐 화들짝 놀라잖아요. 내가 이 세상 모르고 막 일을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오늘 금요일이지.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빨리 이거 해야지. 이 일하는 거 정리해가지고서 교회를 가야지.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각 이런 것들 다 하나님 지금 간섭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이게 복인 게 뭐냐? 주님이 우리 안에서 알람이 된다니까. 알람이 때라락 해가지고서 야야 그게 아니다 지금 가야지 이렇게 간섭을 하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없을 것 같으면은 여러분 좋아하는 쪽으로 가겠지요. 그게 뭐냐? 사망의 길이라니까. 사망의 길. 또 여기서 또 못을 박는다. 사망의 길이라니까 죽는 길이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구원의 즐거움을 뺏겨버려. 그리로 가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세요. 구원을 위한 전쟁이 있고 구원을 지키는 전쟁이 있어요. 구원을 위하는 전쟁은 육체로서는 예수님께서 마귀의 대가리를 깨서 하는 거. 그건 예수님이 하는 몫이에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건 예수님이 하실 몫이에요. 그럼 죄에서 구원을 시켜놔 놓고 이제부터 죄와 싸우라 그런다니까. 죄들과 싸우라 그런다니까. 이 죄들과 싸우라는 것은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보혜사로 오셔가지고서 우리 안에서 나를 도와주시오. 더욱 돕는다니까. 돕는다니까. 그러면은 이 죄들과 싸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 죄들과 싸워서 이겨야 뭐를 하느냐.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치면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겨버려. 그럼 신앙생활이 재밌대가리 하나도 없어. 여러분들 부산에서 서울 갈 때 입석 가는 게 좋아요? 편안한 특등석 앉아서 가는 게 좋아요? 특등석 앉아서 가는 게 좋죠. 그렇죠? 그럼 특등석 앉아서 가는 것도 하고 입석에서 가는 것도 하고 이 값이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값이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럼 내가 특등석에 가려고 같으면 돈을 많이 지불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럼 돈을 많이 지불하려면 당연히 내가 수고와 노력이 많이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LA 뭐 미국에 비행기 타고 가는데 보세요. 이코노미석은 만약에 200만 원일 것 같으면은 1등석은 1000만 원 넘어가요. 우리는 흔히 없는 자들이 1000만 원 넘은 그 1등석에 사는 사람들이 라면점 불었다고 해본다 그걸 갑질한다 그러는데 그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건 우리 입장이고. 아니 1000만 원을 내고 가는데 그거 라면 하나 더 달라 할 수도 있지. 뭐여라?
김수영 지사님 내 탁 하나 끊어줄게. 한번 가볼래요? 그럼 있는 거 다 달라 그럴 거야, 아마. 1등석이잖아. 이코노믹은 200만 원 주고 가는 거는 그렇게 누리질 못해. 그 혜택을 안 준다니까. 그런데 1등석은 그 혜택을 갑질하라고 1등석을 주는 거예요. 갑질하라고. 어머니죠. 물론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갑질을 안 해요. 그냥 돈 많이 내고 타고 가면서 좋은 얘기하지. 조현아나 이런 애들이나 갑질을 하고 그렇게 하지. 지금 그 의미를 알겠어요? 그러면은 내가 특등석에 가든지 특등석에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가든지 입석에 가든지 가는 건 똑같아. 그런데 수고하고 가느냐 편안하게 가느냐 이건 달라. 다르다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간섭을 하는 거예요. 간섭을 하는 게 구원의 즐거움을 맨날 누리면서 예수를 믿을래요? 구원의 즐거움도 없이 예수 믿을래요? 어차피 예수 믿어야 된다니까 팔자가. 예수 믿기 싫어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싫다고 해서 믿기 싫어. 나 안 해, 안 해. 한번 해보세요. 그게 되면 그 사람 원래 아니야.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게 안 된다니까. 제가 증거라니까, 증인이라니까. 영적 우울증이 왔을 때 나 예수 안 믿어. 교회 안 다닐래. 커밍아웃 했는데 그게 안 된다니까. 와야, 안 믿어져도 교회 와야 마음이 편해. 아니, 또 교회 떠나 있어 보세요. 불안해서 못 살아요. 불안해서 못 산다니까. 그 불안 심리를 누가 주겠어요? 하나님이 주지요. 하나님이. 내가 단지 그걸 이해를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셨다니까. 내가 그걸 인지를 못했을 뿐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얻길 바라는 그것을 방치를 안 하게 한다니까. 그냥 두게 하지 않는다니까. 네 거 가면 죽는데 그럼 두려워. 저거가 싫어.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야 이게 안 믿어지더라도 내가 절간에 가는 건 싫으니까 그냥 교회 다니다 말자. 뭐 못 믿으니 못 믿는 것이고 우약해서 그걸 심판하는 건 하나님이 알린 것이고. 그렇게 해서 나를 그냥 하나님 앞에 투기해버려서 이걸 나를 던져버렸다니.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가 되냐.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니까. 믿어지는 역사가. 우리는 다 예수를 믿고 날 것 같으면, 구원을 받고 날 것 같으면은, 구원열차 올라탔어요. 구원열차 올라탔어요. 올라타가지고서, 같이 그 KTX 타가지고 가서 어떤 사람이 옆에 사람 같이 아기자기하게 놀면서 때로는 김밥도 먹고 말이죠. 재미있게 놀고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맨날 인상 써가지고 확!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고, 어느 여행을 하고 싶어요? 제가 미국에 한 3년 다니면서 그래도 참 이제 제가 참 비행기는 참 많이 탔거든. 79년도부터 비행기 타기 시작했는데 이제 외국 출장도 많이 다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처음에는 비행기 탈 때는 비행기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혜택을 하나도 못 누려. 모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뭐 혜택을 누리지 못해. 점점 다니다 볼것 같으면 이게 신뢰화도 있네. 그럼 신뢰화 주세요. 그럼 신뢰화. 그건 요구하지 않으면 안 준다니까 그걸. 그렇게 신뢰가 달라 그러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 뭐, 볼펜 달라 그러게 하고, 때로는 말이야, 거기 또, 저, 뭡니까, 음료수도 있고, 말이죠, 양주도 있고, 다 있어요. 내 먹고 싶은 거 다 있다니까. 근데 처음에, 아유, 문디 그 새끼 또 지금 생각하면서 속이 상한데, 그게 먼저 비행기 탄 놈이 있는데, 그런 얘기,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그거는 먹으면 전부 돈 계산해야 된다, 돈 내야 된다 그러니까, 다 가지고서 하나도 먹지 못하고 있어가지고서. 쥐는 홀짝홀짝 먹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속으로 보는 거예요. 저 새끼는 뭐 돈이 많아가지고 뭐 먹냐. 나중에 내려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공짜로 주는 거야. 그래, 그래가지고 돌림방 났다. 이거 새끼가. 처음에 모르면 다 당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비행기도 마찬가지예요. 혜택을 누릴 게 엄청 많아요. 그래, 처음에 비행기 탔을 때는 이게 이 눈이 부셔가지고 그렇게 탈 것 같으면 말이야. 내가 수건을 언제가 이렇게 타고 있다니까. 나중에 보면 안 돼, 준다니까. 그럼 달라 그러면 다 이게 있어. 거기에서 그 비행기상에 다 들어가 있는데, 모르면 못 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 그럼 그 구원의 즐거움 속에는 엄청난 게 있는데, 이걸 모르면은, 가가지고 서가지고 가야 돼. 옛날 할머니들 같이 버스를 탔는데, 머리에다 이걸 쥐고 있는 거야, 이고 있는 거야. 그 기사가,
아니 할머니 그거 내리세요 이러니까 미안해가지고서 그러니까 기사 그러잖아. 할머니 그 짐값까지 여 다 버스비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 내리세요. 근데 할머니들 내린다 안 내린다 안 내려 미안할 것 같아서 우리가 모르면 그렇게 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거, 그 구원의 즐거움은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그 엄청난 것들을 다 누리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고 생명이고 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아니 만찬석상에 딱 가가지고 해놔놨을 것 같으면은 전부 먹어야지 전부. 어서 한국이 한국은 처음에 하는 거 외국인들 와가지고 한국 음식점에 가가지고 깜짝 놀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처음에 와가지고 걔야 될 길에 놔둘 것 같으면 못 먹어요. 왜 그러냐? 하나 먹는 것마다 다 계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외국에서는 다 그렇게 하니까 쫙 가라니까 못 먹어. 그럼 옆에서 누가 장난하기 위해 가지고 그거 먹으면 계산해야 된다 할 것 같으면 먹는다 못 먹는다 하나도 못 먹어요. 근데 한국에서 살던 사람은 이게 전부 그냥 셀프 나오는 거니까 서비스 나오는 거니까 다 먹으라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 뭐 아주 뭐 눈 돌아가듯이 먹죠. 이것저것 다 먹죠.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그 은혜들을 엄청난 걸 주셨어요. 이 혜택을 줬는데 그걸 우리는 지금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누리지를 못하고 있어. 그것을 누리는데 전제조건이 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은 모든 걸 다 받아 누리게 돼 있어.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순종의 길로 우리를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리 가면 안 되고 네 엄청 손해봐. 응?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제발 좀 불쌍하게 하지 마세요. 한국교회 교인들은 신앙생활을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여기에 매몰돼 있어. 뭐 잘못하면 지옥 가면 어떻게 할까? 그런 구원 준 적이 없어요. 우리가 뭐 때문에 내가 잘못하면 지옥 가고 잘하면 천국 가고 그런 거 없다니까. 그건 불교에서 가르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나 놔놓고 그 광야에서 말 안 듣는다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놨어요? 돌아갈 수 없어요. 안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건너왔을 것 같으면 이왕 가야 돼요. 뭐 운다고 해서 돌려보내고 그러지 않는다니까. 가야 돼. 한 걸음이라도 가야 돼. 그 길을 가게 하기 위해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자꾸 우리를 간섭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령을 그래서 순종의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순종의 영.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느 것이 복된 길이고 어느 것이 저주의 길인지 우리 안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만큼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습득해가지고서 아 이러면 내가 마음이 편하고 평강을 누리고 은혜를 받고 저러면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이런 것들 다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와가지고서 하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말이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쪽으로 갈 것 같으면 내 마음이 평강을 누리고 기쁘고 감사하고 말이죠. 그래서 살아가는 삶이 행복하고 이런 것들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반대하는 것들로 간다 할 것 같으면은 막 싸우고 막 이렇게 한다 할 것 같으면 내 마음에 이걸 다 잃어버려. 평강도 잃어버리고 이 기쁨도 잃어버려. 그럼 이 잃어버릴 것 같으면 내가 무관지옥이 돼. 무관지옥이 돼. 그럴 것 같으면은 이 무관지옥된 이것이 저주라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뺏기는 저주라니까 이게. 그래서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여러분들 성령을 그 소멸치 말라고 그러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들이 죄범이 우리를 사로잡을 것 같으면 우리가 거기 그 넘어져 버린다니까. 그걸 이기게 하는 것이 곧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안에서 뭐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서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을 하는, 우리에게 미혹을 하는 그런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을 시켜주신다니까. 아멘? 설령 예를 들어서 목사들이 너 그따구려 해가지고 지옥 간다 이렇게 하더라도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 물론 목사님들이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런 소리를 할 수도 있어요. 물론 모르고도 진짜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복음을 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은혜를 안다 할 것 같으면 그러한 소리는 아 우리를 그렇게 세상 사람같이 살지 말라고 저렇게 소리치는구나 그렇게 들어야지 아 저 잘못하면 우리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이고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계속 우리 안에서 깨닫게 만들어줘가지고서 그 받은 그 은혜와 그 기쁨들 이걸 누리도록 만들잖아. 이럴 때 우리 안에 뭐가 되느냐?
천국이 되죠. 심령, 여기가 물된 동산이다. 심령, 천국이 되죠. 제가 2024년도 첫 이 금요일날 이렇게 제가 이 금요기도에 이렇게 말씀 전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1년 동안 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천국은 빼앗기지 마시라고. 괜히 세상에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뺏길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얼굴도 수심이 가득해지고 말이죠. 기쁨도 잃어버리고 근심 걱정 끌어지고 그렇게 예수를 믿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다 이길 수 있게 하는 것들이 곧 뭐냐. 하나님의 그 은혜 자리에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 정체성을 올바로 알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 그런데 넘어지지 않죠.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어요. 또 한 번 해요. 내가 그 구원의 즐거움 빼앗기지 않고 내 마음의 평강을 빼앗기지 않게 해서 내가 때로는 양보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내가 양보하고 내가 이해하고 말지 같이 싸울 것 같으면 내 안에 또 이게 빼앗기니까 그래서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지 그 내가 실력이 있고 그 사람 잘나서가 아니고 흔히 그러잖아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이러잖아요. 무서워서 피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우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모든 관계가 있어. 이 관계가 있는데 이 관계가 어그러질 것 같으면은 결국 내 마음에 뭐를 뺏겨버리냐. 구원의 즐거움을 뺏겨버린다니까. 이거 뺏기면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 그러면 무슨 입석 타고 경부선 가야 돼. KTX 타고 가야 돼. 그러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내 마음에 이 평강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지금 여기 신명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게 난 다음에 그러고 나가지고 너희들에게 이런 말씀을 줄 테니까 그럼 그 말씀은 너희들이 지키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 마음속에 할례받은 그 마음이 지키게 하는 거니까 그럼 그 할례받은 마음이 새로운 영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하는 말씀에 순종케 할 것 같으면은 그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곧 뭐가 되냐? 즐거움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생명이라는 것이. 올 한 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제는 항상 두 길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든지 구원의 즐거움을 뺏기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우리 신자는 천국하고 지옥하고 여기에는 이건 벌써 이미 끝난 게임이에요. 여기에서 내가 천국으로 사느냐 지옥으로 사느냐 그건 여러분들이 날마다 결정을 하셔야 돼. 날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뭐 하냐 어느 것이 천국이고 어느 것이 지옥인지 이건 알아야지요. 내가 어떨 때 지옥 경험하고 어떨 때 천국 경험하는지 그래서 이걸 경험을 하고 이걸 맛본 사람들은 아 내 안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악한 생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까 하면 지옥이 되더라. 그럴 것 같으면 이게 내 안에서 자리 잡지 못하도록 이게 없다는 얘기 안에 모든 인간에 이런 게 다 있어요. 두 가지가 다 있다니까. 두 가지가 있어. 선한 법도 있고 악한 법도 두 가지가 다 있어. 요놈이 나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하시라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만 내 안에서 부추겨가지고 이것이 발동을 해가지고서 내 마음을 사로잡을 것 같으면 그때부터 내가 지옥이 돼버려. 그 사람만 보면 미워지고 그 사람 보면 죽이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런데 내 마음에 또 다른 법이 있어. 성령의 법이 있어. 그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들 이런 것들 제어하는 것들이 그러면 성령께서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이해해라 만 이렇게 한 달 같으면은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를 왕노를 할 것 같으면 그 다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이 속에 뭐를 빼앗기지 않느냐 천국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내가 내 안에서 내가 싸워서 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 후의 전쟁을 우리 보고 싸우라 그러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알아야지 싸우지.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천국들 이것은 곧 뭐냐. 성령의 그 은사로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이게 여러분들 마음에 주장을 했을 때 사랑과 온유와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이런 것들이 주장을 했을 때 여러분들 천국으로 사는 것이고 그런데 마귀가 법이 주는 것이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여기 마음을 내어놓는 것 같으면 여러분들 지옥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삶이 여러분에게 유익하겠냐고. 이왕 사는 거, 이왕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할 것 같으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지. 교회 와서 한번 예배 드리는 것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지. 인상 쓰고 막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게 얼마나 손해를 보냐고. 그래서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과 저주의 이 길을 우리 앞에 내어놔놓았으니까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눈을 다 우리는 받았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좀 자각을 하셔가지고서, 아, 내가 구원을 저 지옥 가는 이 싸움을 하지 마시나, 그거는 헛된 싸움이니까. 그러니까 지옥, 지금 현재 주신 이 천국을 빼앗기지 않는 그 싸움을 하시라고. 아멘? 그래서 마귀의 계계를 능히 이기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사단의 그런 미혹, 그 계계들 다 이겨내셔가지고서 올 한 해 여러분들 심령 속에 천국의 그런 기쁨들 빼앗기지 마시고 날마다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천국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고 지옥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 화와 복의 그 길을 우리에게 두셨다는데 우리는 어느 길을 택할지 날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복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살아가는 종들 기도할 때에 2024년도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복의 자리에 서서 날마다 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구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구할 때 하늘을 활짝 여시고 하늘에 신령 그 은혜들을 다 부어주셔서 올 한 해는 저들의 마음속에 누리는 그 천국들 빼앗기지 말고 천국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